자, 역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럼 어떤 종목들을 미리 좀 잡아볼까요? SK하이닉스의 대한주로 한 분이 프로텍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코미코를 가져오셨습니다. 프로텍과 코미코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볼까요? 프로텍입니다. 네,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좀 조명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가요?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후공정에 사용하는 장비 쪽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디스펜서라든가 그것도 DI 본더, 어태치 시스템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후공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변화가 나왔었을 때 흐름들 좀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 들어가고요. LG전자까지 들어갑니다. 오. 게다가 ASE 코리아까지 납품처가 생각보다 좀 국내, 해외 다양하게 이어지다 좋네요. 보니까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는 단가 인하의 압박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셋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오셋 업체들이 최근에 부각을 더 받고 있죠. 네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패키지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패키지 쪽에서 특히 지금 고성능 디스펜서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업체 쪽들로도 매출의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보여지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따져보게 되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봤을 때 1,300억이 넘어가는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9%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390억. 상당히 지금 나오는 매출 그러네요. 대비해서 어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네, 450% 증가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면 실적 잘 나오고 부각은 받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싼 편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아서 어떤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오셋 관련 쪽도 있고 특히 당장 소재가 들어가는 변화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실적 흐름들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도 요즘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거의 실적 발표하고 그냥 급상승이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숨겨진 알짜 장비주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반도체 장비주, 장비회사 중에 알짜라고 평가받는 프로텍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네. 정태현 팀장님은 코미코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저도 뒤지지 않습니다. 20%. 네. 어쨌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다 부각이 되면 어느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두에 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지난주 DB하이텍 같은 대형주 해도 반도체 장비주만큼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서 SK하이닉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코미코를 네.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 SK하이닉스 일단 더 밀고 계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화와 다양화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국내 안성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 텍사스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오스틴팹이 현재 텍사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시에 만약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테일러팹이라는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도 해외법인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쪽에도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인텔, TSMC, NXP 그리고 램리서치, 마이크론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세정연제 코팅 관련돼서는 최초로 사업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여러 고객사를 많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고객사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매출차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또 수익을 잘 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이제 미세화 그리고 다양화 쪽으로 갈 건데 거기에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화가 진행이 될수록 오염물질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이거를 세정액에다가 담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 말 그대로 세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였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미세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큰 수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세화 다변화를 하게 되면 표면 처리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세정 그 반도체 이 회사도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미세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님은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다라고 해주셨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위해서 대안주도 하나 추가적으로 더 가져오셨는데 코미코. 근데 코미코 주가 차트 보니까 계속 지금 계속 우상향 되고 있어요. 이 추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초대 말씀드렸듯이 영업 그 프로텍터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네. 뭐 코미코도 뭐 영업이익률 측면 수익을 잘 내고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 하다 보니까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현재 뭐 7월달 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7만 원에서 9만 원 박스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잡았고요. 매수가는 일단 오늘 아마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8만 원 이하, 매수가 8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미코 신고가 도전해보자.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알짜 프로텍은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낮아져 있습니다. 잘 가지 못했어요. 네, 이제 움직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정체를 댔던 가격대를 이제 막 어제 의미 있는 거래가 좀 실렸죠. 그러면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27,000원대 초반은 쉽게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변화가 나온 다음 다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 때 한 31,500원대가 있는데 네. 이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가격대 부분 정도 약 한 35,000원대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프로텍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시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프로텍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고요.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 프로텍과 코미코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 종목은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시속 게임이 예, 증시에는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차별화가 심할 때 일단 이쪽은 또 조정받고 저쪽은 가는구나. 그래서 계속 추격 매수, 추격 매도하다가는 계좌가 그렇게 온전하지 그렇죠.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바벨 전략 같은 좀 균형적인 시각 맞아가면서 시장 흐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코스닥 개별주보다 코스피 대형주 관심 필요하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제 한마디 또 그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면 이제 두더지 게임. 네. 왜죠?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그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다시 이제 머리를 쑥 내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에 또 순환매가 또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시속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놈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더지 게임이라고 잘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더지 게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에 비유해서 두 분이 좋은 시장의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